안녕하세요. 쉽고 중요한 뉴스만 딱딱 골라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리는 광진구의 신선하고 새로운 뉴스포맷 굿라이프입니다. 지난 4일 광진구는 제26회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아차산 일대에서 환경의 날 기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환경을 위해 애쓴 유공자 4인에 대한 표창 수여식, 외래식물 제거 및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는데요. 우리 광진구민 모두가 환경보호 리더가 되어 지구를 살리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을 모아주시면 어떨까요? 광진구는 구청 대강당에서 협치 공론장 동행 테이블을 개최했습니다. 오는 2022년에 추진될 민관 협치 사업에 대한 의제를 주민들과 함께 선별하고 사업을 구체화하고자 마련됐는데요.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환경과 삶의 재구성이란 주제로 복지 건강, 문화경제, 도시환경, 교육, 청년 등 4개 분과 12개 소의제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를 계기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주민들을 위한 실용적이고 유익한 사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지난 22일 구는 중공문화체육센터 내 광진구 예방접종센터 추가 개소를 앞두고 모의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모의훈련은 7월 5일 운영을 앞두고 접종 과정의 모든 상황을 실전처럼 시행하고 센터 개소 전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개최했으며 의료 구급 인력과 행정 인력, 유관 기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기존 자양체육관 외에 하나 더 개소를 함으로써 7월부터 본격화될 예방접종에 국민들이 신속하게 참여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죠. 이제 접종을 받으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도 곳곳에서 들리는데요. 그럼 예방접종 후에 접종 증명서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종이 증명서는 예방접종 기관을 방문해서 받거나 예방접종 도우미 정부24 누리집에서 출력이 가능하고요. 전자증명서는 질병관리청 모바일 앱 쿠브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광진구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백신 접종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으니 많이 활용해주세요. 광진구 맛의 거리를 걷다 보면 여기저기 널브러진 음식 폐기물 수거 용기와 고약한 악취로 눈살을 찌푸린 경험 있으시죠? 광진구에서는 이런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고자 맛의 거리 540개소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세척하는 사업을 시행하는데요. 건대 맛의 거리는 월, 금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고요. 구이 미가로, 능마루 맛의 거리, 양꼬치 거리는 화목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합니다. 이제 한층 쾌적해진 맛의 거리에서 맛있는 음식 즐기세요. 여러분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우리구 소식을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리는 굿라이프. 7월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 더위 조심하시고요. 틈틈이 수분 보충 꼭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굿라이프에서 또 만나요. 안녕!